안녕하세요. 곱하게 마리입니다. 저 수원에 왔어요. 왕갈비 먹으려고. 지글지글 보이십니까? 저는 솔직히 왕갈비라고 해서 어마무시한 갈비를 생각했는데요. 한 요 정도 되고요. 지글지글 진짜 맛있게 해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되게 유명한 집이래요. 되게 수원에서 무슨 3대 갈비집 안에 드는 집이라고. 네, 상자 깔았습니다. 자, 그럼 아주 맛있는 갈비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이 말대로 고기는 맛있습니다. 반찬 되게 많이 나왔어. 회를 많이 깔아 주셨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연어 되고요. 여기 넓어. 카페에서 얼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계 카페에서 이만. 고기가요, 야들야들하니 맛있습니다. 밥이랑. 점심에다 이렇게 같이 나오네요. 반찬이 화려한데요? 갈비도 갈비인데. 고기가 궁금하시죠? 이게 명성대로요. 맛있습니다. 맛있게 그냥 한 끼 잘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늘도 잘 구워 먹어요. 앞에 친구 긴장 탔습니다. 쫄아가지고 먹지 못해. 아, 웃겨. 예, 한창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밖에 나와서 찍는 거라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네, 다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먹었던 건 왕갈비가 아니라는데요. 그냥 점심으로 나온 한우래요. 그래서요 다시 시켰습니다.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왕갈비랍니다. 왕갈비 같죠? 사이즈 딱 붙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먹어보니까요 솔직히 한우보다 이게 더 맛있습니다. 갈등이 잘 느낀다거든요.
제법 씹는 맛이 있습니다. 이거요, 아까랑 정말 확실히 다릅니다. 된장찌개도 왜 갈비가 고기에 붙은 이, 아니 고기랬다. 뼈에 붙은 이 고기는 이거 튼튼하셔야 씹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엄청 좋은데, 오. 근데? 그래도 먹고 줘야죠. 씹는 거 좀 맛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 유명하다는 수호 왕갑이 주여서 정말 잘 먹고 있습니다. 더 맛있는 먹방 올려드릴게요. 맛있어 봅니다.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